근데 이거는 그 미들의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잡았죠. 거의 베이스의 영역에서부터 거의 그죠. 트래블 쪽으로 가는 영역까지 쉘프 필터로 만지게 되는 하이하고 로우의 그 끝점을 제외한 중간의 모든 영역은 여러분들이 미들로 디테일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Gear Times. EBS 베이스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EBS 콤보 앰프입니다. 뭐 EBS 뭐 승태 씨가 옛날에는 페달보드 하나를 통째로 EBS로 짰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던 브랜드였는데 말이죠. 지금도 앰프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클래식 60. 네, 좋습니다. 이 매그니 502210이라는 앰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500와트짜리 앰프입니다. 가격은 148만원. 가격이 뭐 그렇게 살벌하진 않죠. 네. 많이 살벌하죠. 그리고 이게 경량으로 이번에 제작이 돼가지고 이 초경량 베이스 앰프라는 이 타이틀에 굉장히 묵직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성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럼블 많이 사용하잖아요. 럼블, 예.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럼블은 아직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 예, 뭐 중고 시장에서도 뭐 여전히 맞아요, 인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EBS에서 나온 럼블 같은 거라고 보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은 10인치 두 개짜리랑 15인치 하나짜리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두 개네요. 네. 두 개. 요거는 210 모델의 경우는 지금 15.4kg, 그리고 115 모델의 경우에는 16.5kg. 굉장히 가볍죠. 생긴 거는 절대 한 손으로 못 들 것 같이 생겼는데 들어집니다. 충분히.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히 들어집니다. 네, 네오디뮴 스피커와 함께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함으로써 동급에서는 가장 가벼운 베이스 콤보 앰프가 되었고요. 톤이 견고하고 펀치감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캐비넷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4옴 혹은 8옴에서 추가 캐비넷을 연결할 수 있고요. 외부 라인 박스 없이도 앰프에서 FOH 믹서로의 밸런스 라인 신호용 고품질 XLR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브라이트 및 노치 필터가 포함된 4밴드 EQ가 제공이 되고요. 컴프레서 리미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 네오디뮴 스피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및 후면에 이중 포트 캐비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 중량 대비 굉장히 좋은 출력을 내준다.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트위터를 포함해서 10인치 스피커 2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추가 캐비넷을 위한 스피커 출력이 4옴, 8옴 제공이 되고요. 그라운드 리프트도 역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전 매그니 500 시리즈를 저희가 한 적은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6kg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 15kg가 6kg가 떨어진 거면은 거의 뭐 25% 이상 그 무게가 줄어든 거잖아요. 상당한 감량을 이번에 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한번 볼게요. 프론트 패널에 인풋 그리고 옆에 그 캐릭터 필터라고 있는데 내 캐릭터 필터는 그 프리앰프 전에 독립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필터인데 켜놓으면 저음역과 고음역이 각각 부스트 되고 중음역이 살짝 감소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매기 네,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게인 있고요. 그리고 옆에 컴프레서하고 리미터 있습니다. 압축 비율 여기서 이제 뭐 레이쇼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압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액티브 이쪽에 필터 액티브를 눌러 주시면은 이 필터 섹션에 이제 네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베이스는 이제 쉘프 필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리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미들은 이제 밴드 필터 중간에 파거나 올라가거나 해주실 수가 있고요. 미들은 100에서 6000까지 확장된 범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프리퀀시를 눌러서 거기서 이제 미드를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역시 쉘프 필터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고요. 브라이트는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고 고음역을 생성할 수 있는 하이패스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볼륨 달려있고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밸런스 아웃풋,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프리포스트 EQ 스위치, 이펙트 루프, 라인 아웃, 헤드폰, 스피커 아웃풋, 그리고 주전원 전압을 선택할 수 있는 메인스 셀렉터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우리 마이킹만으로 수음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으로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믹스한 사운드도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 마이킹으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EQ는 다 가운데다 놓고요. 게인 살짝 올려주고 컴프레서 리미트는 없습니다. 오. 자, 이번에 캐릭터 한번 눌러볼까요? 오, 좋습니다. 진짜 소리는 전혀 가볍지 않은 느낌. 컴프리미터 올려주면요. 우와! 오! 오! 다시 이거 빼고. 네. 네, 필터를 액티브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필터가 먹게 됩니다. 베이스. 어우, 상당하죠. 자, 이번엔 미들입니다. 미들 빠지고 미들 올라가고 이것도 캐릭터도 빼볼게요. 지금 미들은 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미들이 요 정도 중간으로 왔다, 2-300 정도 갔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1.5 1500 6000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브라이트 가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운드 메이킹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들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 바퀴 저희가 붙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인 사운드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합쳐서 두 가지 다 섞은 사운드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기본으로만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터도 끄고요. 기본 사운드, 합친 사운드입니다. 믹스예요. 자, 믹스된 사운드에서도 캐릭터 한번 올려볼게요. 컴프리미터도 가보고요. 거기다가 필터 액티브를 올리고 베이스 살짝 올리고 미들 살짝 빼고 트래블 브라이트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저희가 럼블 하면서도 진짜 야, 가성비 너무 좋다, 무게 대비 성능비 진짜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 EBS는 EBS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믹스된 사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캐릭터도 사용하실 수 있고 EQ도 그 트래블까지 사용을 하면서도 미드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100에서부터 6000까지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 프리퀀시를 만진다고 해도 보통은 뭐 200에서 뭐 한 1000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는 그 미들의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잡았죠. 거의 베이스의 영역에서부터 거의 트래블 쪽으로 가는 영역까지 완전 그
쉘프 필터로 만지게 되는 하이하고 로우의 그 끝점을 제외한 중간의 모든 영역은 여러분들이 미들로 디테일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필터도 쓰실 수 있고요. 여기 브라이트까지 달려 있어서 사운드를 이 기본 EQ 계열에서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다. 네, 네, 많이 네. 그리고 뭐 존재감이나 피지컬이나 사운드 퀄리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역시 EBS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아주 좋은 앰프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운드 다양하게 모니터 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정리하는 한 줄 평 한번 드리겠습니다. EQ도 그렇고 컴프도 그렇고 게인도 그렇고 저 이제 이게 되게 거의 교과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프리퀀시도 지금 대역 때도 이제 들으면서 딱 소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 방송다운 베이스 앰프. 네, 교육 방송다운. 네.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냥 네. 교육 방송다운 베이스 앰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이 형태를 봤을 때 럼블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운드를 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럼블 상위 호환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저도 멤버를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 좋습니다.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그래요? 이 크기에 비해서 진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박아놓고 들고 나갈 엄두가 안 나서 못 들고 나가는 앰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고 이거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초경량 베이스 콤보 앰프 EBS 매그니 502-210 500W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 스피커 두 방짜리 말고 한 방짜리 1,2로 15인치 하나짜리 1,2로 모델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